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저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오랜만에 저희 3프로TV를 찾아주십니다. 네. 우리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훨씬 더 차분하신 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분들 막 이렇게 좋은 얘기 이런 거에 흥분하고 그럴 때 아니다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돌다리 다시 한번 좀 두들겨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많이 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또 혹시 뷰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지난 한 몇 개월간 안 나오신 동안에 한국 증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뜨거웠죠. 네. 근데 뭐 작년도 놀라웠지만 네. 올해 연초 벽두부터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고객의 탁금이 빠른 속도로 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시장이 올라간 게 거의 뭐 한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고요. 길게 보면 한 20년 만에 처음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제 완전히 다른 색채 시장을 굉장히 경이롭게 봤고요. 네. 하지만 뭐 작년에도 뭐 시장을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뭐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은 조금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든요. 네. 뭐 주식시장이 항상 뭐 합리적으로 갔나요? 합리적이라는 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네. 기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혹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기준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또 기준선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켓의 특징은 네. 인기의 상승이 주식에 대한 인기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라는 쪽이 특징이고요. 주식에 대한 인기의 상승은 네. 무슨 의미입니까? 주가는 사실은 뭐 PR을 이렇게 치환하면 네. EPS 주당 순이익 곱하기 PR이지 않습니까? 네. 주가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가치를 주당 기업 이익으로 본다면 네. 주가는 주당 순이익 곱하기 PR이 되는데 이 퍼가 인기인 거죠. 작년에 글로벌 MSCI 올 컨트리 기준으로 PR이 50%가 넘게 증가했어요. 네. 상승했어요. 한국도 코로나19 이전에 퍼가 코스피 퍼가 8배 정도였는데 지금 15배니까 거의 80% 상승한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미국 IT 섹터, S&P 500 IT 섹터도 네. 2019년 초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전 한 D-1년 전부터 계산하면 한 15배에서 지금 30배가 넘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전체로도 미국 시장이 지금 50%에서 한 70%의 PR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퍼의 상승은 뭐 당연하죠. 네. 성장주가 많이 상장돼 있다. 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다, 유동성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요인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식에 대한 인기의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미래 이익을 현재 주가가 가불해서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이익 측면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코스피 순이익 뭐 45% 증가라든지 영업이익 30% 증가라든지 미국 기업이익 EPS 기준으로 20% 증가라든지 이러한 2021년도에 예상 컨센서스는 이제 반영돼 있고 예. 네.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여기서 얼만큼 서프라이즈가 나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PR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요인들이 유동성, 저금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혹은 금리가 어느 정도 더 안정될 거냐 아니면 안정이 지속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녹록치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중에, 중에 녹록치 않은 상황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요즘 많이 꼽는 게 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시장 금리의 이 반등. 물론 이제 지금 반등이 뭐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뭐 시장을 굉장히 공포로 몰고 갈 정도의 속도나 폭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주식시장 관찰자로서의 의미를 박사님께 좀 여쭤보죠. 예,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지금까지 아마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예. 주가 상승의 거의 한 60-70%가 유동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펄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1등 공신이고요. 근데 금리가 어쨌든 통화 정책에 의해서 변경에 의해서 네. 연준의 정책 변화나 BOK의 변화 긴축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2023년까지는 지금 금리를 연준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뭐 수업 시장이라든지 단기 마켓에서 관찰되고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연준이 꿈쩍도 안 할 거다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는 그 우려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시장 금리인데 시장 금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야 돈이 달러로 환류가 되고 달러 구하기가 단기 금융 네. 마켓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이머징이 흔들리고 이럴 것이냐 예. 그 레벨이 10년물 기준으로 1.5%냐 2%냐 지금 1% 언저리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올해 내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PR의 상승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네. 왜냐하면은 PR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체로 성장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금리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좋아진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메가테크들이 이제 PR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퍼가 50배인 뭐 성장주의 주식의 어닝스 일드 기대 수익률은 PR의 역수로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보는데 퍼가 50배라면 주식 어닝 기준에서 기대 수익은 한 2% 네. 정도인데 금리가 이제 2% 정도 가까이 가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이제 그 서로 만나게 되죠. 주식의 상대면으로 네.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일드갭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죠. 안전자산 수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모르죠. 하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PR이 높은 그다음에 PR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성장주들의 주가는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에서 올해 시장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좀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FOMC에서도 올해 이제 테이퍼링을 소통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있었습니다만은 2013년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이제 용어가 생겨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어요. 발작이라는 거죠. 네, 발작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테이퍼를 당시에 이제 800억 달러 정도의 월 그 QE3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100억 달러씩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이는 과정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됐죠. 네. 그리고 금리는 2015년 말에 인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의 D-2년 전부터 테이퍼가 시작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그 이전에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1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100억 달러씩 할 경우에 이제 그때는 7개월, 8개월 만에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않게 하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약간의 과열기미라든지 경기의 회복 속도라든지 또 백신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도 이제 가을 언저리부터는 조금 시장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소통한다는 것 자체는 뭐 좋은데 소통을 하다 보면 시장 금리는 이제 미리 조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PR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뭐 S&P 500 기업들 중에 뭐 상위 30개 종목의 퍼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위 30개 종목의 고퍼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미국 시장의 전체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금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까지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를 좀 따로 떼서 좀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박사님이 사실 그 업계 애널리스트 최고참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많은 그 경우를 이제 보셨단 말이죠. 네. 아까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보셨다는 얘기는 이 한국 주식의 저변의 확대와 그거를 반영한 개인의 순매수가 급증하는 이런 걸 처음 보셨다. 30년 이상 보셨는데 처음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진짜 처음이에요? 30년 전만에 처음 나오는 시장이니까 그 스케일을 조금 변경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처음이신지 아니면 이런 시장은 이런 장은 얼마든지 더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제가 아마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 예전에는 더 했죠. 사실 객장에 뭐 번호표 받아 가지고 저기 계좌 개설할 정도고 증권사 직원들을 뭐 접대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또 신용 계좌 개설하려고 또 신용 특기 위해서 80년대 80년대 그런 열기야 뭐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큰 머니 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 봤다. 이제 말씀 그런 그건 이제 처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일시적인 어떤 그 머니 무브가 아니라 구조적인 머니 무브라면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 그게 이제 멀티플인데 멀티플의 상향 조정을 좀 과감하게 할 때는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비교적 젊은 저 분석가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리아 리레이팅 멀티플의 어떠한 테이크오프 아예 그냥 그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런데 진행을 위한 조건은 한 절반 정도는 충족했는데 절반 정도는 아직 충족을 못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족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계에 뭐 1600조 정도의 가계 저축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 빼고 이 1600조 중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거든요. 160조. 네. 우리나라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10% 언저리고 전체 자산 중에서 가계 저축 중에서 특히 금융 자산이 뭐 20%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리 보면 그 뭐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든지 혹은 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매크로나 마이크로 멀티플 이런 마켓의 프리미엄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다
개인과 연기금 비중이 높거든요. 네. 로컬에. 그리고 굉장히 기업들이 안정돼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한국 증시가 더 높은 고지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조건, 뭐 저금리라든지 개인들의 머니무브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이라든지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 기술 혁신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도체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배당 성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선진국보다는 뭐 낮지만 지금 30% 예. 넘어섰고 선진국은 한 50% 됩니다. 미국은.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 네. 기업들의 장부나 이런 것도 매우 투명해졌고 네.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데 선진국의 퍼가 지금 지난 20년 기준으로는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네. 신흥국은 10배에서 13배 사이에서 디스카운트 돼서 움직였고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퍼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제가 좀 보니까 선진국 기업들은 첫째 ROE가 높습니다. 미국 기업이 ROE만 보더라도 40%가 넘습니다. S&P 500 기업이. 대만만 해도 14%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올해 개선돼서 예상되는 게 한 7, 8% 정도거든요. 지금 5%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낮고. 네,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런 퍼의 어떤 시프트가 있으려면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단지 올해 한 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 마켓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익의 변동성이 줄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 거대한 내수 시장이 필요합니다. 네. 내수 쪽에서 안정된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되겠고요. 선진국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된 브랜드라든지 어떤 컨슈머 쪽에서의 어떤 굉장히 그 침투력이 강한 네. 로열티가 강한 그런 소비재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고퀄 주식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주식이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혹은 장기 펜션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펀드 저기 종목입니다. 네. 이익이 좀 배반할 가능성이 적은 뭐 그런 기업들도 한두 개 배반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바뀌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고 B2C가 많고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B2B가 많고 네. 이게 변동성이 판가에 의해서 변동되는 그 영향이 크고 반도체 철강 화학 네. 조선 뭐 이런 거죠. 네.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네. 이익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평균적인 ROE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구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바뀌어줘야지 주식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자본시장이 역할을 합니다만은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마켓은 마음이 급하죠. 한국이 이런 조건을 다 만들고 왜 우리는 미국 S&P 500 퍼가 25배인데 우리는 15배가 뭐가 비싸. 선진국 퍼가 지금 평균 20배인데 코스피 퍼 15배. 뭐 선진국 정도만 가도 바로 뭐 30% 올라가겠네 이 변화 없이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아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죠. 진정성 있게 마켓의 레벨이 바뀌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의 이익의 구조의 변화, 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그다음부터는 코스피퍼가 아주 쌀 때가 15배 좀 비싸면 한 23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이뤄가는 과정 중에는 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마켓이 조금 비합리적인 과열 수준까지 와 있고 한국 증시도
조금 과열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너무 현혹돼서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착각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변화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비교적 괜찮은 방향성을 잡았네. 그러니까 right direction이죠. 좋은 방향을 잡았네라는 거하고 그 방향을 좋은 방향을 인식하는 투자자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 예를 들면 작년 3월부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2020 하반기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도 컨센서스는 우상향하는 그런 물론 이제 기울기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컨센서스가 좀 낮지만 어쨌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 국면이라는 게 이런 조합이 이런 류의 이 증시의 파지티브한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생각을 결정하는 이런 조합이 참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이든 그게 버블이든 조금은 더 시장 긍정적인 마인드를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비의 시간이 조금 길지 않겠냐.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서 계속 여쭤봅니다. 네. 아니, 충분히 일리 있는 네. 말씀이고요.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국 증시의 어떤 특징이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구조적인 변화,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 시장의 시가총액의 어떤 재정렬, 네. 그다음에 어떤 머니무브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또 마켓의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뭐 5,000포인트 넘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000포인트요? 아니, 언젠가는 5,000포인트 넘길 거다. 언젠가는. 네. 아니, 언젠가는이라니요. 아니요, 뭐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아, 그래요? 네. 저는 5,000포인트가 아니라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 오늘 실검 1이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실검 1이 나오신다고요. 김한진 김한진 박사 5,000포인트 넘는다. 아니요, 뭐 그 제목을 그렇게 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롱텀리 상승 트렌드에 대해서 별로 예. 의심을 하지 않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상승이 2000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번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예.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이제 변해가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조합이 예. 빨리 땡겨져서 나온 예.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승 탄력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뭐 3,300일지 400일지 500일지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트렌드에 지금 부합해서 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글로벌 증시 전체가 너무 과열스럽다. 기술적 조정을 좀 필요로 한다. 네. 그다음에 유동성 뭐 저금리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유동성과 저금리로 계산한 마켓의 밸류에이션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네. 지금 과열 상태다. 네. 저금리라는 것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켓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금리가 아니었으면 퍼에 그렇게 상승이 그렇죠. 네. 이익을 가불해서 쓰는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용기를 유동성이 굉장히 부추킨 거죠. 네네. 강하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 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걸 제로 베이스로 해서 갈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증시가 항상 네. 글로벌 증시랑 비교했을 때 늦게 발동이 걸리고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게 발동이 시동이 걸리지만 가파르게 짧고 굵게 가는 성향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고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김 프로님 질문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네. 글로벌 마켓의
좀 후행, 약 살짝 후행적인 네. 뒤늦게 쫓아가는 그러한 기술적인 어떠한 성향 네.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네. 사람들을 지금 혼돈에 조금 빠뜨리고 있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바로 5,000포인트 가는 건가? 4,000을 넘기는 건가? 착각하게 만드는? 네. 네. 왜냐하면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이니까. 리즈너블하게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돈과 어떤 착각 혹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수급적인 변화가 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혹시 그 저 이제 돈이 예를 들어 뭐 천조가 풀렸어요. 근데 예전 같은 뭐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고 채권으로도 갈 수 있고 주식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는데 갈 데가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돈이 몰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많이 좀 과열됐다고 하셨지만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 안 비정상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게 저는 정상 아니냐? 아이고 네. 그렇죠. 뭐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항상 네. 정상과 비정상이 네. 뭐 서로 한 끗 차이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기도 네. 한데. 근데 어쨌든 마켓이 조금 들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뭐 심리학자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희열 다음에는 이제 과도한 이제 그 어떤 가격 분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며칠 전에 나타난 이제 그런 현상이 살짝 이제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출렁거릴 때 약간의 예고편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프로님 질문 주셨던 결국에는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인정하고요. 결국 그래서 시장이 이번엔 조정을 보여도 네. 그렇게 예전처럼 예전에 과열 국면에서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과매도 국면으로 그렇게 비이성적인 과매도 국면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금의 네. 어떠한 변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금리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주식의 선택 이런 부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또 혹은 저희가 모르는 어떤 위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은 과거의 양태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큰 폭의 그렇게 과격한 조정이 아니고 조정이 오더라도 네, 조정이 오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다만 주가가 조금 과속했던 것에 대한 마켓의 경고 정도를 받아들이는 네. 정도의 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갈까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갈까요, 저? 아니, 조정 와봐야 큰 조정 아니고 더 장기적으로는 뭐 5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수익률은 조금 비정상적인 수익률이었다라는 거죠. 코로나19라는 과매도 여기가 비정상이라서 그래요. 과매도 국면에서 저는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거둬가고 아니 제가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네. 뭐 종목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면 네. 목표 수익률이 얼마야? 그러면 한 15%, 10% 정도야? 그러면 아니 10%를 어떻게 추천하냐라는 식으로 네. 전화기 너머로 그 한숨이 들립니다. 적어도 한 따블은 그 얘기해줘야지. 10%야. 근데 금리를 생각하면 지금 0%에 가깝잖아요. 네. 네. 실제로 증권사에 가서 조건이 좋은 채권을 사시더라도 세후 네. 0.5%예요. 네, 맞아요. 네. 1억 맞으면 50만 원 나오죠.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 10%가 안정되게 이건 사면 한 10%는 적어도 먹을 걸. 미니멈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이게 그 심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 약간은 지금 마켓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올해는 결국 이
눈높이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수익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눈높이를 조정을 네. 잘하는 사람이? 네. 올해는 눈높이를 조정을 잘해서 네. 작년에 기대 수익 혹은 실현 수익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금 노멀한 어떤 기대 수익으로 환원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아. 그런 훈련을 가지시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올해는 수익이 1년 후에 웃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블 날 기업이나 뭐 이런 데 막 눈바지 네. 찾아봐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구나. 마켓 전체도 뭐 변동성이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플랫하게 가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장이고 비록 주가가 빠져서 그렇게 과도한 하락은 없더라도 지수 전체에 혹시 그렇더라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과도한 하락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또 가짜 고퀄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루에 10%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1년이죠 1년. 아, 네 맞습니다. 네, 1년입니다. 하루에 10%. 그 한 가지 질문만 더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미국 시장의 상승세와 한국 시장의 상승세의 이 추이를 한 10년 그려놓고 보면, 야, 아직 룸이 많네. 한국 주식은 뭐 3,100포인트에 와 있으나 미국 주식의 예를 들면 나스닥의 상승 그 기간 상승률과 한국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아유 최근 들어서 특별히 작년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좀 그 아웃퍼폼하고 살짝 아웃퍼폼한 거지 그 장기 추세선상 우리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진짜 과격한 하락 막 시장의 붕괴 이런 게 아니면 우리는 조금 차별적인 자비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개인 수급이 조금 그 중심에서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좀 높은 오히려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기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네. 나름 어떤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자산 배분의 변화를 그렇게 갑자기 크게 주기가 어려운데 네. 개인분들이야 뭐 그냥 뭐 주식이 너무 안 좋은다 그러면 다 던지고 예. 좀 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좀 이렇게 젊고 아주 액티브하게 운영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은 마켓의 변동성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한 측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해외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과격하게 조정을 보인다면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공포 때도 나왔지만 네. 급격한 위험 자산 회피와 안전 자산 회귀 가 굉장히 요즘 과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관 개수가 지금 0.9로 뭐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ETF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리테일 자금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또 반대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마켓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조정을 보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한국 증시가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키울 수 있다. 네,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대쪽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주식 부추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반대쪽에서 여쭤봐야 박사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짧게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친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신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네. 오늘 아침 차분한 시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예. 자, 하지만 우리 정신은 별로 안 차분한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염블리와 함께 우리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